어느 날 자다 깨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와콤에서 새로운 펜이 나왔다길래 잽싸게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와콤 뱀부 잉크 플러스를 개봉해보고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콤 뱀부 잉크 펜은 서피스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펜 프로토콜 MPP뿐만 아니라 와콤 AS 기기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펜 프레임워크, 즉 UPF를 지원하는 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보였던 와콤 뱀부 잉크 펜은 성능 면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았는데요. 얼마나 성능이 별로였으면 제가 예전에 서피스 프로 6 펜 성능 테스트 영상에서 대놓고 사지 마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정도였죠.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나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뱀부 잉크 펜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콤에서 여러 가지 면을 업그레이드한 뱀부 잉크 플러스라는 펜을 새로 발매했습니다. 예전에 뱀부 잉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이상 배터리 교환식이 아닌 USB-C 충전 방식으로 바꾸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사용 경험이나 자세한 테스트 결과에 앞서서 제품을 개봉해보고 간단히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펜과 여분의 펜촉이 담긴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상자에는 MPP 방식과 와콤 AES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이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펜 아래에는 충전 케이블과 빠른 시작 안내, 그리고 워런티 안내를 위한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른 시작 안내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일러스 드라이버가 최신인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해당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포함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충전까지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펜을 본체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윗면의 단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MPP 방식과 와콤 AS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본체의 버튼을 양쪽으로 2초간 누르면 됩니다. 먼저 여분의 펜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촉 케이스의 뒷면에는 파란색 펜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이 파란색 펜촉이 펜 경험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설명에 나타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파란색 펜촉 사용을 추천하는 기기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기기를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대개 와콤 AS 방식의 기기에서 파란색 펜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품에는 총 4개의 펜촉이 들어있습니다. 펜촉 케이스에는 펌, 소프트, 파란색 펜촉이 있는데요. 별도로 판매하는 펜촉이 펌, 미디엄, 소프트, 파란색 이렇게 총 4개의 펜촉을 포함하는 것을 보면 펜을 구입했을 때 펜에 이미 끼워져 있는 펜촉은 아마도 미디엄인 것으로 보입니다. 펜촉의 교환을 위해서는 펜촉 케이스 상단에 있는 구멍에 펜촉을 끼우고 위로 천천히 올려서 펜촉을 분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펜촉이 일직선 형태에서 쐐기처럼 생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펜 클립이 이제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뀌었고요. 본체 옆에 있는 버튼은 본체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윗면의 버튼은 유격이 없이 조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펜 클립 뒤쪽으로 충전을 위한 단자가 있는데 고무 덮개를 열면 USB-C 단자가 나타납니다. 충전을 위해서는 박스에 포함되어 있던 케이블을 이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펜의 단면 모양은 예전처럼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표면 재질 역시 예전과 거의 동일하게 부드러운 고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펜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마찰력이 있는 재질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그립감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덕분인지 쿼드러플 A 배터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펜들과는 다르게 무게중심이 펜 위쪽이 아닌 거의 정중앙에 있어서 펜이 휘청거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펜의 총 길이는 15.3cm, 펜촉은 3.5mm, 무게는 17g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무게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터리가 들어가는 디지타이저 펜 중에 가장 가벼운 무게입니다. 뱀부 잉크 플러스의 개봉기와 외관 살펴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펜은 제가 서피스 프로 6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정리가 되는 대로 펜 테스트 결과와 함께 자세한 사용 소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